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민물 낚시용 예, 긴 바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낚시 다니시다 보면은 제가 특히 민물 낚시를 가게 되면은 그 이 수면이 그 자리 잡는 데보다 약간 낮더라고요. 많이 낮다. 어떤 데는 많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가지가 필요해 가지고 그 물을 뜰 때 보면 이게 고개 숙이다가 잘못하면 고꾸라져가지고 물속에 빠질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먼저 이걸 하나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요 국자인데요. 긴 국자인데 이걸 사서 한 두 번을 썼는데 이게 중축낚시에서 바닥에 가부좌로 앉으셔가지고 그냥 아버지 다리로 앉으셔서 낚시하실 경우는 요것도 길이가 아주 적당하고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숙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그 바닥에 그냥 앉아서 하는 낚시가 좀 신체에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좀 퉁퉁해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좌대나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낚시를 저기 중축 낚시도 그렇고 올림 낚시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걸 한 두 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 볼 크기도 그렇고 뭐 볼 더 커봐야 뭐 저기고 한 두 번 정도 푸면은 그 떡밥그릇에 물이 차니까 그래서 써보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의자에 앉거나 좌대에 앉을 때는 이게 또 약간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다이소를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찾아냈는데 이제 요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롤러를 길게 연장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연장 공구 코너에 가시면은 그 페인트 칠할 때 그 롤 있잖아요. 페인트 붓 대신에 롤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앞에다가 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게 연장이 돼요. 길이가. 그래가지고 길이가 써 있는데, 최대 70cm에서 120cm까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거 가격은 요건 저렴하더라고요. 요 국자는 5,000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2,000원이었는데, 요거 뭐 무겁지도 않고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연결해 볼까. 지금 요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늘리고 줄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지금 딱 그러다가 마침 어제 분리수거 날이었거든요. 그 저희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분리수거 나갔다 봤는데 어떤 분이 요런 그 빨래 건조대나 뭐 요런 데 썼던 옷걸이용으로 썼던 거를 버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 주워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연장해가지고 쓰기에는 또 너무 긴 것 같아요. 뭐 물이 완전히 수심이 뭐 아주 수면이 막 1m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바로 다시 가서 환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요게 또 굵기가 보니까 또 마침 또 이게 딱 한치도 바로 위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이건 또 손잡이가 없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요쪽에 끼우고 요 반대쪽에 끼우면은 요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도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차에 또 실리는 게
1.2m 정도까지가 딱 좋아요. 가로를 실을 수 있는 게 보통 승용차도 그렇고 뭐 무슨 차도 그렇고요. RV 차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요쪽을 잘라서 요 정도 잘라서 양쪽으로 끼우려고. 그래서 요렇게 재활용 코너 가면은 요런 게 버려진 게 많이 있어요. 빨래 건조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옷걸이 같은 데에서 나온 이런 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굵기가 안 맞을 때는 안에다가 뭐 나무를 깎아서 양쪽으로 끼워서 여기 피스못을 박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땐 이 기럭지가 좀 짧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일단 작업을 요걸로 끼우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은 잘리겠습니다. 잘리는데 지금 뭐 여기를 요 정도 자르면 딱 좋겠더라고요. 요 정도 잘라서 끼우고 끝에, 그럼 손잡이가 끝에 쪽에 붙겠죠. 그리고 요것도 잡았다 뺐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번거롭고, 나무를 안에 끼울 경우는 뭐 뺐다 꼈다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여기다 리베팅을 해서 고정을 완전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 요 정도를 일단은 그냥 일단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서 그냥 양쪽에 끼는 걸로요. 그냥 작업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자르면 되거든요. 자르는 건. 세트로 해서 장갑을 잘 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그냥 빼서 여기다 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끝에 쪽이 약간 이렇게 찌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질 않아요, 쉽게. 그래서 그냥 여기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뭐 바가지도 뭐 다이소 가니까 뭐 플라스틱 바가지 더 저렴한 것도 많고요. 뭐 있는데, 그냥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스텐으로 된 게 좀 깔끔할 것 같고. 요거는 거의 반 이상 잘랐거든요. 일단 톱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잘랐는데, 그래서 요 파이프를 한번 끼워봤더니, 뭐 이거 이 파이프는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다 그러면 요 안에 나무를 깎아서 끼워가지고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지금 보니까 약간 헐렁헐렁하네요. 헐렁헐렁한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구멍을 뚫어서 한 두 개 정도를 찍을 뚫어서 지금 요쪽에 이렇게 끼우고요. 그리고 요쪽에도 이렇게 끼워서 지금 보니까 길이가 대략 한 1m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가지 댕길만 하거든요. 이 정도 길이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지 댕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자를 어떻게 보면 지금 5,000원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플라스틱 국자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플라스틱 그 바가지들도 많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보다는 제가 요거를 어떻게, 요게 마음에 들어서 요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또 구멍을 뚫어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 손잡이 쪽을 먼저 끼워서 여기 구멍을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받쳐서 여기 지금 동그래 가지고 굴러댕길 수가 있으니까 잘 센터를 잘 맞춰 가지고 먼저 가는 드릴날로 일단 위치를 잡았습니다. 가는 걸로 하니까 위치가 잡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고 조금 더 이제 그 리벳하고 굵기가 맞는 드릴로 이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고요. 뭐 피스못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리벳이 튼튼할 것 같아서 리벳이 또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구멍에 맞춰서 작은 드릴로 먼저 뚫고, 이게 뚫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같이 이 봉이다 보니까 동그래 가지고. 그래서 리벳을 장착을 하고 여기다 리벳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뚫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를 해놓고 강력하게 리베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멍을 또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끼우고.
아주 예, 단단히 고정이 됐습니다. 예, 절대 안 빠지네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예, 하나를 더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먼저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 두 개는 완성이 됐거든요. 리베팅을 해서 아주 튼튼하게 됐습니다. 절대 뭐 움직이지도 않고요. 예, 굵기가 좀 안 맞았는데 여기다 딱 맞추니까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이쪽 국자 쪽도 이제 여기 구멍은 미리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맞춰가지고 예, 이것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거 하나만 끼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예, 단단하게 아주 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한 1.1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쓰시는데 이 정도 되면 딱 의자나 자대 앉아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 국자 이거 한번 갖다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예, 추가로 그 집에 수축고무가 마침 남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손잡이 부분하고 요 중간에, 왜냐면 너무 길어서 중간에를 잡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갖고 여기는 이제 그 접합 부분인데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다가 또 좀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떤 데는 보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데가 있어요. 쇠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자석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이렇게 후크형으로 옷걸이형 이렇게 자석으로 된 걸 팔아요. 다이소에서. 근데 이게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두 개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얗게 고무링 플라스틱인데 그걸 쏙 빼내고 그 다음 자식을 이렇게 가위 끝이나 이렇게 칼 끝으로 이렇게 싸면 빼면 이렇게 빠져요. 자석이 너무 세가지고 잘 안 빠지는데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납작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데 붙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자석이 한 4kg까지도 버티기 때문에 뜰 채는 충분히 버팁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조금씩 더 크게 좀 늘려나가거든요. 약간 작아서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을 거거든요. 붙여가지고. 예. 인두부밖에 없더라고요. 플라스틱을 깎아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긁어낸 것들은 이렇게 휴지로 닦았는데 뜨거우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에폭시 지금 대용량 샀던 거로서 지금 섞어서 하는데 이게 순간접착제로 하면 금방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폭시로 해서 자석을 위치에다 이렇게 좀 깨끗하진 않습니다. 예, 작업한 게.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예, 나머지 부분도 예, 겉에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예, 다시 하고요. 이거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걷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이소에서 구입한 국자 대짜리거든요. 제일 큰 거 5,000원 주고 사서 요 중간에 스텐봉을 주워다가 예, 연장을 했어요. 길을 한 110cm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 끝에다가 다이소의 그 옷걸이 후크에 있는 자석 제일 센 거거든요. 이걸 자석 에폭시로 붙였습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한번 지금 손잡이가 지금 여기를 잡고 할 때도 있고요. 여기도 잡고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심이 이렇게 낮아요. 여기 뭐 이런 바가지나 국자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푸실 때 보시면 여기 자꾸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바가지가 아주 크질 않아가지고 차에가 싣고 댕기기도 좋고요. 이렇게 뭐 편하게 떡밥 만들어야 되니까 손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자석이 붙어 있으니까 요런 기둥 철기둥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